박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이란 전문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공 심화과정을 이수할 경우 배화여자대학교의 총장 명의로 4년제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지원하는 학과와 전문학사학위과정이 동일 계열이어야 합니다.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의 입학부터 졸업까지의 절차는 동일 계열학과 전문대학 졸업자로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2년 과정에,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는 1년 과정에 입학 후 학위 수여에 필요한 취득학점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학사학위 취득 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에도 진학이 가능합니다. 학과별 취득학사학위명은 보시는 바와 같으며 4년제 대학교와 동일한 학사학위를 취득합니다.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배화여자대학교의 전공 심화과정은 1년 과정과 2년 과정 모집학과로 구분되어지며, 1년 과정의 모집학과는 스마트 IT학과, 소프트웨어 공학과, 유아교육학과, 식품영양학과이고, 2년 과정의 모집학과는 조리학과, 패션산업학과, 국제무역물류학과, 한복문화콘텐츠학과가 있습니다. 지원 자격. 전공 심화과정 1년 과정의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3년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3년 이상 수료자로서 모집학과와 동일계열 학과 출신이어야 합니다. 전공 심화과정 2년 과정의 지원 자격은 전문대학 2년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로서 모집학과와 동일계열 학과 출신이어야 합니다. 지원자격 동일계열 인정 기준. 지원자격 중 하나인 동일계열 인정 기준은 지원학과와 출신학과의 교육과정 일치 여부를 의미하며, 보다 자세한 동일계열 관련 학과명은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계열 관련 학과 출신이 아니더라도 지원학과와 관련 학점을 50%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 학과 출신자로 인정됩니다. 배화여대 전공 심화과정 특장점. 우리 대학의 전공 심화과정의 특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과 동일한 수업료로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입학금 면제 및 매학기 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셋째, 주 2에서 3일 야간 수업으로 진행되어 직장을 다니면서도 재학이 가능합니다. 넷째,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 심화과정 졸업 후 진출 분야. 전공 심화과정 졸업 후의 진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 대학과 동일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으로 대학원 진학이 가능합니다. 둘째, 학사학위 취득 또는 대학원 과정 수료 후 관련 국가자격증 시험 응시 및 취득이 가능합니다. 셋째,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학사학위 취득으로 재취업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화여자대학교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입학상담 문의는 입시 홈페이지 학사학위 전공 심화과정 Q&A 및 본교 입학 지원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